올 들어서 수출 규모가 13조 원에서 14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1등을 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 연달아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선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조선 3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 3사가 올해 수주한 선박이 122척인데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11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조 4,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이 같은 수주 실적을 달성한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업체별로 봐도 올해 수주 목표치의 상당량을 이미 달성을 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업체별 지금 모습을 좀볼 텐데요. 조선 3사 1분기 수주액, 그리고 각 업체별 목표치 대비 비율을 계산을 한 것인데요. 먼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50억 달러를 수주를 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치 대비 33.5%를 벌써 채웠고요. 삼성중공업 최근 파나마 선주로부터 20척, 대형 선사 20척 발주 요청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올해 벌써 65%를 채웠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기간 19척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 조선사들은 연말에 당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 업체별로 봐도 이 국가별 선박 수주량을 좀 따져봤는데 올해 1, 2월, 그러니까 두달 동안 우리나라 업체들이 52%를 차지를 했어요. 앵커께서 앞에서 가볍게 중국, 일본을 넘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40%, 일본은 7%, 우리나라는 절반을 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된 거죠. 특히 대형 선수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1만 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25척 수주가 나왔는데 이 중에 21척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전체 84% 상당이라고 하고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4척 수주에만 미치는, 그러니까 가볍게 정말 넘긴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뭐 오늘 시장도 좋고 기분 좋은 소식, 네. 가볍습니다. 그야말로 K조선의 부활인데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며칠 전 수혜주나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도 뭐 장기간으로 이제 가지 않고 빨리 좀 처리가 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되려고 하니까 이런 운도 따라주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 조선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가장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맞춤 설계,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 건조하는 기술을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탈탄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 발주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특히나 LNG 추진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 등 미래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가격을 좀더 지불하더라도 좀 확실한 친환경 선박을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중국 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한 10에서 20% 비싸긴 하지만 기술력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동량입니다. 최근 미주 지역 중심으로 폭발적인 물동량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선주들이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대형선에서 또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작용을 하다 보니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수혜주 운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운하 통행이 재개됐다고는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만 선사였고 이 선을 만든 선박을 것이 만든. 일본 맞아요. 업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경쟁 관계에 우리 업체들이 좀더 주목을 그렇죠.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위기 상승 흐름 탈때 박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그 합병 이슈가 2년째 한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네,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와 한국조선해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 회사가 바로 한국조선해양이다라는 점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현대중공업 지주 회장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끈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상 올해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조선업이래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인수를 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냐고 네. 봤더니 선박 수주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6개 국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우수한 그러니까 이제 EU와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해서 이제 사전 협의 시작을 했고 한국 공정위 그리고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발목을 잡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가 잠정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뭐 카자흐스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8월은 싱가포르 그리고 12월은 중국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지금 일정 경과를 보시면 보이실 텐데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현재 EU,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세 곳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고비는 EU에 있다고 합니다. 경쟁법이 가장 심각하고 엄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사의 주 고객들, 네. 그러니까 선사들이 주요 선사가 이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통과하면 네. 대부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 심사는 뭐 언론사에서 보면은 뭐 5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네. 좀 표현되기도 하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의 인수에 성공하면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조선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전문가분들은 이제 조선주, 해운주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증권가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인 분석도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조선 산업의 추세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확인돼야지 뭐 여러 가지 조선주들의 주가도 계속 이어질 네. 거잖아요. 상승 탄력이 이러려면 사실 글로벌 무역 회복도 돼야 되고 컨테이너선 그리고 벌크선 수출 회복이 동반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근데 국내 조선사에서 뭐 LNG 선이나 고부가 특수선 이 수주만 개선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수주 회복은 가시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특별하게 컨테이너, 벌크선 수주까지 회복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는 네. 거고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로 조선사별로 23년에서 24년 인도 물량의 현재 도크가 채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요.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 성과도 상승하고 또 수주 타이밍도 빨라지고 뭐 이런 긍정적인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수출 지표 까지 올해 이제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를 봐도 글로벌 무역량 이런 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방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국제 유가 상승 이런 부분도 이제 이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으로 연결돼서 긍정적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기대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자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선주나 해운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발주를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주들의 발주 경쟁도 연간으로 지속해서 이어진다. 이것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 운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주춤하긴 하지만 우상향 기준을 좀 이어가서 이게 뭐 싫지 않은 요소이고 이에 조선업의 업황 회복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다수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가예요.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충분히 이런 호재들을 반영해서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무거운 종목입니다. 네. 이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다면 뭐 이것을 좀 거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호재가 좀 든든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도 다수였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